안녕하세요. 공쌤뮤직의 공쌤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곡은 여자아이들의 퀸카라는 곡입니다. 베이스 루프의 캠핑감 있는 사운드와 자신의 매력을 마음껏 어필하는 아이돌만의 특유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는 곡인데요. 함께 연주해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시겠습니다. 코드를 보실 때는 이 노래 안에서는 제가 연주한 방법에서는 기본적인 G키 배열에서의 나오는 코드들을 악보상에는 튜토리얼로 적어놓기는 했는데요. 그 코드들보다는 몇 가지 쓰이는 다른 코드들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만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코드입니다. B7. 다음 코드입니다. E-7. 다음 코드입니다. A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D코드. 이번에 보여드릴 코드들은 E5, 곧 파워코드 배열들인데요. 1도 음과 5도 음만 이용을 한 코드입니다. 첫 번째 코드입니다. E5. 6번 줄 개방음과 5번 줄의 2번. 이 두 줄만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코드입니다. G5. 6번 줄의 3프렛, 5번 줄의 5프렛입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C5. 5번 줄의 3프렛, 4번 줄의 5프렛입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B5. 5번 줄의 2프렛, 4번 줄의 4프렛입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A5. 5번 줄의 개방음, 4번 줄의 2프렛입니다. 여기까지가 코드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이 노래는 베이스 루프로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몇 가지 알려졌던 코드와 파워 코드만 좀 중점적으로 외우시면은 금방 본인 걸로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노래의 순서에 맞추어서 진행과 리듬 그리고 배열들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노래의 순서, 곧 송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부분은 인트로 파트입니다. 베이스 루프로 계속해서 노래가 진행이 되어져요. 밑에 나와있는 타뷸레이트 악보상에 베이스 라인들을 제가 그려놨거든요. 6번 줄과 1번 줄, 그리고 개방현 1프렛, 2프렛, 3프렛, 4프렛, 5프렛 이걸 기억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기본적으로 8비트 골격입니다. 1, 2, 3, 4 이 리듬 안에서 거의 모든 노래들이 진행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16분음표도 중간중간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는 박자를 좀 더 잘게 쪼개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 4마디 파트 진행인데요. 베이스라인 설명을 드려보면요. 미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솔, 도, 그리고 시, 미, 솔, 도 이런 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3, 4, 1, 2, 3, 4, 1, 2, 4에서는 잡아주시면 되겠죠. 다음 파트 A파트도 앞에 인트로에서 진행되어졌던 멜로디 라인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진행 천천히 보여드려볼게요. 3, 4, 1, 2, 3, 4, 1, 2. 4분음표 한번 나오네요. 1, 2, 3, 4, 1, 2, 1. 네,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8분음표 진행이기 때문에 박자만 잘 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B파트 진행 보여드릴게요. B파트 진행은 16분음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박자에서 1, 2, and, 아. 여기서는 피킹을 alternative 피킹으로 했는데 이때는 16에 맞춰서 1, 2, and, 아. 2, 2, and. 그리고 3, and, 아. 이런 피킹 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레도 한번 나오게 되네요. B파트 진행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1, 2,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또 똑같네요. 예, not two e and three and not four e and not one and two three and four 한 번 더 나오네요. and two and three and four one e and not two e and three and not four e and one. 네,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C파트 진행인데요. 후렴구 넘어가기 전에 몰아가는 프리코러스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 베이스라인이 조금 더 현란하게 나오게 됩니다. 제 손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3, 4, 1, 2.
그 다음 코드 B7 3, 4 E-7 그 다음 A-가죠 1, 2 3, 4 이런 진행입니다. 자, 다음 진행은 D파트 진행입니다. D파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E5, G5, C5, B5 진행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요, 코드, 파워 코드를 잡을 때요, 우리가 타겟으로 삼는 줄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뮤트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내가 치는 줄 위주로 연주를 해주시면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파트와 E파트 연결해서 진행을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3, 4, 1, G5, C5, B5. 3, 4, 1 3, 1 3, 1 3, 1 E5 나오죠? 1 끝입니다. 그러면 다음 A 파트가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앞에 A 파트만은 베이스 루프가 조금 다른 리듬으로 형태가 나옵니다. 조금 길게 끄는 음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진행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3, 4, 1, 2,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네 번째 박자 1, 2, and 3, and 4, and 1 3, 4, 1, 2 4, 1, 2, 3, and 4, and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중간에 B를 한번 잘못 잡았어요. 도로 바로 오셔야 됩니다. 자, 다음 진행은 다시 C파트와 D파트로 E파트를 반복하고 F파트로 가게 됩니다. 앞에 C파트, D파트, E파트는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F파트 진행은 이런 진행으로 진행이 됩니다. 멜로디 라인을 그대로 베이스 라인으로 옮겨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마디에서 옥타브 톤이 한번 나오는데요. 옥타브로 하는 거는 위의 음과 아래 음 피아노 상에서 건반에서 8음이 건너뛰는 그 눌러지는 그 두 가지 음을 동시다발적으로 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멜로디 라인의 미,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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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요 진행인데 요거를 옥타브 라인으로 가기 때문에요.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솔, 그리고 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천천히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1, 2 도 1, 2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1 1 2 3 and 4 and 1 여기서 옥타브 나오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노래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여자아이들의 퀸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베이스라인 진행이기 때문에 음표와 이 베이름을 매치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박자에 맞춰서 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발로 박자 세시면서요 그 음표에 맞게끔 4분 음표, 8분 음표, 16분 음표를 잘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때 되게 히트했던 곡인데요. 저희 학생들이 이 노래를 알려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곡을 선정하게 됐고요. 학생들처럼 강의 시청하고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하고 다음 강의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자리 가득하시고요. 이 강의는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쌤 뮤직의 공쌤이었습니다.